속이 새까맣게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갈 지경.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대란, 정부 말을 잘 듣는 교육청에만 선별지원, 그 교육청에 속하지 않은 부모님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계십니다. 아기를 새로 임신하는 그 부모님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축복스러운 일,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고코로 변하고 있고요. 그 부모님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의 후유증, 트라우마는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불신의 씨앗을 남기고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부모님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충이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의 일자리를 모두 없애거나 임금을 깎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청년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청년 비정규직의 임금은 사실 월 100만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아리랑TV 사장께서 국민의 혈세로 미국에서 드신 한 끼 식사가 100만 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줄줄 새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 예산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